추석을 앞두고 선물로 고기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형마트에서 파는 일부 한우 선물 세트 가운데 소고기 등급이 낮은 제품이 더 비싼 걸로 조사됐습니다. 왜 이런 건지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 세트 판매가 한창입니다. 여러 제품 중에 소고기, 특히 한우에 대한 선호가 아무래도 높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사람들한테 주는 거라서 많이 좋진 않고 그냥 뭐 한우로만 수입고기는 안 하고. 소고기 등급은 2 플러스, 1 플러스, 1, 2, 3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소비자들은 한우의 품질과 적정 가격 여부를 판단할 때 등급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등급은 좋은 등급이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건 또 좀 그렇고 큰 거는 좀 금액이 나간. 그런데 소비자원 조사 결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일부 한우 선물 세트 가운데 등급이 낮은 제품이 오히려 등급이 높은 제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1플러스 등급 한우 세트는 100g에 3만 원 수준이었는데 다른 마트의 2플러스 한우 세트가 11,000 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19,000 원 가까이 비쌌습니다. 조사 대상 등심 세트의 경우 1플러스 100g당 가격이 2플러스보다 비싼 경우가 절반이나 됐습니다. 업체들은 프리미엄 선물 세트의 경우 부위별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지방 등을 제거하는 양이 많아 실제 손실이 15% 이상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등급과 가격이 비례할 걸로 생각하지만 다른 요인도 가격에 영향을 주니 비교해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명절 선물 가격 상향 조치 후 주요 유통업체의 고가 선물 세트 예약 판매 가운데 한우 매출 신장률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